비닐이 다 삭기는 했는데 바깥에 지침했을 했던 데랑 여기 안에 다 한번 무너지고 거기가 가운데도 한번 무너지면 되겠네. 야 진짜 여기 풀 나고 막 걸레 쪼가리 갖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떼빵을 했더니 아주 예쁘고 아 야 우리 여보는요 진짜 천재야. 아 내가 진짜 우리 여보 때문에 산다. 천재야. 진짜 그 때문에. 아니야 자기가 진짜 그거 생각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난 농사에 농지라도 모르는 여자야. 아우 아니요 우리 여보는요 천재입니다. 천재. 관심이 없어서. 아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자 제가요 우리 여보가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야 진짜 천재 같아. 천재.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자 이런 비닐하우스가 있는 분들은요 이 비닐하우스 가에 풀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한번 보이면서 보여드릴게요. 뭐 생각하다니 꼬이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비닐하우스는요 여기 치마 비닐에 여기 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풀이 나지 않게 패드 여기에다가 쫙 해갖고 제초매트를요 쫙 해가지고 풀이 안 나게 했어요. 근데 그건 조기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패드로 시공을 하게 되면 풀 때문에 참 대략 난감한 게 많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고안을 했던 게 뭐냐면 여기 이쪽으로 와봐. 자 여기 이쪽 하우스 꼬랑하고 여기 뭐 안쪽에 해가지고요 요 제초매트를 갖고 어디에다가 하냐면 이 패드를 안 사용하고 비닐하우스 파이프. 자 비닐하우스 파이프. 자 파이프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우스 바깥이랑 안쪽이랑 빈 틈이 없잖아요. 틈이 없잖아요. 뭐 하나 두 빈 틈이 없기 때문에 풀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닐하우스 풀 걱정 끝! 하고 이런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제초매트를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파이프로 해서. 근데 우리 여보가 기가 막힌 방법을 알아내가지고요 제가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비닐하우스에서 풀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힌 아이템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가 기가 막혀. 기가 막히지. 농자도 뭐라는 여자가. 여보 왜?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을 바꾸는 거야. 어? 편의점에 음료수 하나 쭉 빼면 쭉 내려오는 거 있잖아. 경사진 거 살짝. 경사진 내려오게 되어 있어. 그렇지. 그거 특허낸 사람 대박 났다고 들었거든. 그게 별거야? 경사 각도만 준 건데. 자, 저희 집사람이 발견을 한 거는요. 이 파이프에다가,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비닐하우스 패드. 패드에다가 풀이 안 나게 기가 막히게 아주 대단한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게 발견이요? 그럼 자 그러면 저쪽으로 한번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자 여보. 야, 자 지금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솔림동원 비닐하우스 텃밭이고요. 작년에 땅에다가 블루베리를 재배하려고 다 노지 재배를 한 겁니다. 저기 땅에다가 재배. 자 근데요 저기 보시면은 제치멘트가 찢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아까 저기를 수리를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나 진짜 미치겠어 여보. 천재 최고다. 진짜 최고다. 자 그러면요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건너와봐. 아 이거 또 들고 일어나네. 미쳐버리겠네. 여기 다시 해야 되겠다. 여기 뒤로 한번 가봐. 어허. 자 여기 보시면은 비닐이 다 삭기는 했는데 바깥에 제초매트 했던 데랑 여기 안에 이런 하우스 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제초매트를 싹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했는데 패드는 바깥에 있고 안에 있고 패드 어디 갔냐 이거. 얘 패드 어디 갔어? 패드가 없어졌네. 이쪽은 패드 안 했어? 치마 비닐로 했네 여긴. 그러네.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럼. 자 여기 보시면은요 기존에 치마 비닐을 하려고 패드를 댔어요. 그죠? 패드를 댔고 패드랑 이 저기 뭐지 여보 까만 이거 제초매트를
하우스랑 하우스 사이에 해갖고 또랑에 풀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또랑에는 풀이 없어요. 근데 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요, 풀이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저 바깥으로 자라고 풀이 막 난리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뽑기도 힘들어. 그지? 여기 패드랑 패드가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고 안에서 제초 작업, 제초 뭐지 이게? 제초 매트. 제초 매트를 갖다가 작업을 하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자, 한 가지 방법은요, 이 크립이잖아요. 크립. 조리개가 크립이요. 크립이지. 크립을 갖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 크립이 또 없나? 없어. 아, 이게 파이프에 꽂는 거지, 꽂아주는 거지 뭘. 어, 파이프에 이렇게 딱딱 꽂아서 패드하고 여기 안쪽하고 공간이 아예 없이 해주는 해주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들어갈 균형이 없어가지고 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요 방법, 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기존에 제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끈을 했잖아요. 끈 봐봐요. 이거. 자, 요 끈이 있어요. 끈. 자, 끈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다 박아주고, 자, 여기를 하우스 밴드를 가지고 와서요. 자, 이번에는 크립이 아닌 하우스 밴드를요, 쫙 당깁니다. 한번 쫙 당기고 여기 끝에다가 한번 자, 한번 물어주고 거기서 가운데도 한번 물어주면 되겠네. 야, 삐집고 와. 풀 삐집고 어? 나와. 나와? 그럼. 자, 그럼 가운데도 한번 더 물어주시면 까있고. 우리 여보 말대로. 자, 여기다가 야, 그렇게 하면요, 여기서 잡아주고 여기서 잡아주고 해갖고 발로 밟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괜찮겠네. 그지 여보? 이 안 빠지겠다. 크립으로 해잖아요. 빠져. 그러면은 한번 밟으면 툭툭 튀어나와요. 자, 그래서 맞아. 크립으로 했을 때는 만약에 크립으로다가 한번 보여드릴까? 제초 매트를 갖다 이렇게 만약에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피스를 한번 박아주시면은 아주 쌩쌩합니다. 그때는. 맞아. 여기 박으라고 구멍 있네. 아, 이건 아니야. 구멍이 있어. 그럼 뭐요 그건? 아, 이게 구멍이 이렇게 큰데. 그럼 왜 뭐 거기 있는겨? 모르지. 내가 뭐 모르지? 똥 놀라고 그러는지 똥구정이야.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또 해가지고. 아, 추워. 딱 박아주고. 야, 기가 막히다 이거. 그리고 여기다가 한 번 더. 자, 요걸 요 하우스 밴드를요 박을 때는 어떻게 박냐면은요, 얘를 갖다가 여기서 바로 박아버리면 안 돼요. 박아버리면 얘가 엉키거나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반대 회전. 반대로다가 이렇게 구멍을 먼저 뚫어주고, 그때 다시 박아주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한번. 야, 이 방법을 왜 몰랐을까? 기가 막히다, 진짜. 여기도 반대 회전으로 한번 해서 구멍을 먼저 뚫고, 구멍이 뚫리면은 때려박고. 야, 아주 짱짱하고 튼튼합니다. 풀 못 나와. 풀 못 나와.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틈바구니가 있어가지고 100% 풀이 올라옵니다. 그치, 저렇게 떠있는데. 제초 매트를 설치할 때는 항상 패드하고 제초 매트하고 공간이 싹 없이 밀착을 시켜줘야 해가, 햇빛이 안 들어가서 풀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자, 자기야. 응?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 대단한 발견이야, 이거, 진짜. 응? 봐봐. 아. 와, 우리 여보 진짜 최고야, 최고. 여기도 한 번 더. 아, 근데 피스 끓이는 게 힘들어, 나 힘드니까. 여기다. 나 줘, 내가 하나씩 집어줄게. 그래, 그래. 여기서 반대 회전으로
구멍을 먼저 뚫어주고 박아주고. 오케이. 아주 좋아. 야. 반대 회전으로 구멍을 뚫어주고, 구멍 뚫리면 정회전으로 오케이. 하, 요 호디. 오, 튼튼해. 야, 우려보 따봉 사람이. 와, 아, 난 사람 털이 제일 싫어. 자,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봐봐. 여기 이렇게 보여드려봐. 자, 우리 여보가 알려준 대로 뒤쪽에 또 땜빵을 했습니다. 땜빵. 야, 진짜 여기 풀 나고 막 걸레 쪼가리 갖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땜빵을 했더니 아주 예쁘고. 아, 불걱정. 여기 땜빵인데 막 불걱정 없고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틈바구니가 있어. 여기 잘 안 나와. 저쪽이면 되지. 야, 그래도 자기야, 이걸 생각했다는 게, 아, 난 기가 막히다, 진짜. 우리 여보 최고. 왜 저래 또. 자, 그리고 또 우리 여보가 좋은 방법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또 구독자님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자기야, 저기 또 수리도 할 때 몇 군데 있으니까 좀 깨끗만 더 해보고 가자. 추워, 그냥 가자. 어? 추워, 그냥 가. 추워? 나 더 죽었어. 내분 내렸잖아. 이만 마시겠습니다.